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순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유물은 상여입니다. 사실 어릴 때에는 상여가 무서워서 굉장히 꺼려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제를 조사 연구하면서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상여는 장례 때 시신을 묘지까지 운반하는 기구입니다. 상여는 원래 중국에서 소나 말이 끌던 수레였는데요. 조선시대에 주자의 가래를 수용하면서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가마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고요. 이러한 죽음을 의례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상여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마다 외딴 곳에 상여집을 두고서 상여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상여는 죽은 사람만이 타는 것이고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상여집이 더욱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3전시관에 전시된 상여는 1856년에 경상남도 삼천군 단상면 남사마을의 최필주공의 장례를 위해 썼던 것으로 전주 최씨 고룡택에서 소장한 것이라고 하여 산청 전주 최씨 고룡택 상여라고 합니다. 1933년에 일단 친목께서 이 상여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회원이 줄어들어 상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상여의 보존을 위해서 1994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민속박물관에서는 이 상여의 조사 연구와 보존 처리를 하였고 1996년에는 그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여는 이 상여를 포함해서 청풍부원군 상여, 남원들 상여 등 3건이 있습니다. 이 두 상여가 국가에서 하사한 단층형인데 비해 고령택 상여는 4층 누각의 기와집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상여에는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 왕실이나 불교 사원에서 볼 수 있는 용과 봉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마다 앞뒤로 정자형으로 청룡과 항룡을 조각하여 세웠고 네 기퉁에는 봉황을 조각하였습니다. 또한 3층의 지붕에는 앞뒤로 악기를 물리치듯 칼을 들고 있는 희강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여의 1층은 실제 간을 감싸는 덮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방을 검은색 희장으로 두르고 밖에는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을 둘러쓰며 그 위에 가마벌처럼 장식을 하였습니다. 단을 구성하는 1층과 2층의 난간에는 망자를 모시듯이 시림용 나무 인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망자를 호위하듯이 신인이 타고 있는 12지상을 장식하였는데요. 앞뒤로 용과 뱀이, 좌우로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지, 소, 호랑이, 토끼의 말이 순서대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모퉁이와 추모 마루 끝에는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는다는 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4층은 일종의 상여 뚜껑으로 답보 형태의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포 사이에는 죽음을 상징하듯 시들어가는 연꽃을 순차적으로 조각하였고 용마루와 추녀마루 끝에는 여러 마리의 새가 조각되어 있는 등 망자를 저승까지 인도하거나 소화하기 위한 각종의 형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4층 이외에는 원래 상여 멈체를 가리는 앙장이 있었는데요. 많은 상여 장식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상여는 본체 위에 운반을 위해 장강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긴 장대 위에 본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장강의 양 옆에 천이나 밧줄을 맨 후 그 중간에 행목을 끼워 그 사이사이에 상여건이 들어가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이 상여는 양쪽으로 한 사람씩 들어갈 경우 12명, 두 사람씩 들어가면 최대 24명이 메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는 원래 조선시대에 신분에 따라 대여, 소여 등으로 크기나 장식 등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운구차는 최고급 승용차인 리무진으로 하는 것과 같이 상여를 망자의 마지막 길이고 자식들의 마지막 효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크고 화려하게 장식한 상여를 허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조선시대 상례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룡택 상여가 박물관으로 들어와 이제는 우리 민속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